안녕하세요. 뉴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데뷔한 지 6개월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전원 비주얼 센터라고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리선네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리선네입니다. 비주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황무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리선네의 우디 향을 좋아하는 올라운더 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이트 머스크 향을 좋아하는 리선네의 리더 원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는 로즈 향을 좋아하는 리선네의 막내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티 플로럴 향처럼 밝은 햇살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향을 좋아하는 은색 요정 리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인사를 해주실 때 향기를 같이 붙여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리센느라는 그룹의 컨셉이 향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좋아하는 향수나 향이 각자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뮤픽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들 각자 좋아하는 향이라고 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뭔가 원래는 특별히 막 이 향이 좋아 이런 건 없었는데 미나미가 저의 핸드크림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향이 너무 좋아서 무슨 향인지 찾아보다가 아 이게 화이트 머스크 향이구나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아 나는 화이트 머스크 향 좋아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꽃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 장미의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예쁘게 생겨서 그쵸. 그 향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들 뭐 좋아하는 향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이 스튜디오 공간 안에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이렇게 리센느 한번 만나봤는데 올해 3월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 방송도 물론이지만 이런 예능이 조금 낯설 것 같은데 지금 뮤비픽 나온 소감 혹시 어떠세요? 사실 오기 전에도 여러 번 봤었고 네. 많이 알려야겠다 그럼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항상 이런 자리 있을 때마다 딱 시작하고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점점 몸이 풀리실 거예요.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뮤비픽에서 여러 아이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대본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우리 리센느의 평균 나이가 17살이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데뷔하고 나서 뭔가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실제로 많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일본에서 와가지고 네, 그래서 가족들이랑은 떨어져 있는데 네. 이제 데뷔 쇼케이스 날에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막 주변 친구들이랑 다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데뷔했던 걸 좀 더 실제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이 일본에서 온 거예요? 네, 저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리센느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일단 리센느 이 그룹명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뭔가 꽃 이름 같기도 하고 이런데 혹시 뭔가 뜻이 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장면을 다시 떠올린다는 의미로 뭔가 스치듯 지나가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다시 그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대중분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리센느 이제 4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뭔가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메이가 폴라로이드를 뽑을 수 있는 그 카메라를 샀는데 빌려줘 해서 뽑아서 모으는 게 취미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폴라로이드 모으기가 취미가 됐어요. 다음에 그 사진도 한번 공개 좀 해주세요. 당연하죠. 그래요? 또 다른 친구들은 뭐하고 지냈어요? 저는 되게 쇼핑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8월에 또 메이의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의 생일 선물을 뭘 고를지 다 같이 이제 멤버들끼리 얘기하면서 고르기 시작했어요. 깜짝으로 골랐어요? 네, 깜짝으로. 뭐 받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제가 사용하는 그 쇼핑 앱의 찐 목록을 저 몰래 다 같이 들어가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키티를 좋아하는데 네. 키티를 많이 하트를 눌러놔서 아~ 멤버들이 키티 캐릭터 아이템을 많이 선물해 줬습니다. 아, 그랬군요. 굉장히 좀 귀엽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취미생활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근황까지 들어봤는데요. 이게 또 예능이면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끼를 검증하는 개인기 시간입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막내 가자. 자, 우리 막내 메이 씨의 윙크 개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몇 번을 한 거죠? 아, 잠깐 이게 저희가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윙크를 개인기로 하려면 뭐 엄청 빠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왼쪽 오른쪽 뭐 번갈아가면서 한다던가 뭔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실패로 해야 될까요? 안 돼! 아, 그럼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은 애교 3종 세트와 함께 윙크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 제가 개인기 통과해 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 도전! 하나, 둘, 셋. 네, 통과! 예, 네, 통과, 통과! 저의 사심으로 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짱구 개인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 예쁜 눈이다! 좀 더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오, 예쁜 눈이다! 오, 예쁜 눈이다! 그 길게가 아니라. 아, 이게 성공인 게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이 빵 터지셨어요. 아, 예. 이거는 제가 짱구 개인기 성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 한번 시켜볼까요? 너무 기대된다. 예. 아, 예. 예. 이것도 길게 되는 거 앞에 보셨죠? 길게 해야 됩니다. 따다다다다다. 혹시 두 분을 한번 짱구와 짱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때요? 예, 대화 가능하신 거죠? 예. 네, 두 분의 대화. 기대되는데. 짱아야! 따다다? 말이 길게 해! 따다다! 아, 이거는 아 이렇게 빵 터진 멤버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우리 리샌드인데요. 어떻게 다들 몸이 좀 풀리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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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초반에 다들 긴장했었는데 네. 좀 괜찮아졌죠? 네. 100% 풀렸어요. 아, 그쵸, 그쵸. 빵 터지셨더라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앨범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리샌드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싱글 앨범 이후에 두 번째 앨범이에요. 네, 소감이 어때요?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오. 그래서 앞으로 풀어드릴 날들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팬분들 예, 기대가 되는데 이번 앨범은 이제 청량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컨셉이 혹시 있을까요? 이번 앨범은 2024년 늦여름의 마지막 여름 향기를 가득가득 담은 앨범이고요. 그리고 바다의 향기도 많이 많이 담은 앨범입니다. 바다 향기. 사실 이번 여름에 진짜 역대급으로 더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인데도 너무 더운데 이 리슨의 노래와 함께라면 이제 가을을 좀 시원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타이틀곡은 어떤 노래예요? 첫 번째 타이틀곡 러버택은 사랑스럽고 청량한 분위기와 강렬한 기타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으로 함께 할 때 서로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오, 근데 또 두 번째 타이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더블 타이틀이어가지고 러버택과 이제 두 번째 타이틀곡 핀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핀볼은 이제 짝사랑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소녀의 자신의 마음을 이제 핀볼 게임에 비유하면서 네,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그런 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타이틀 곡인 만큼 이번 활동도 두 배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쯤에서 신곡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타이틀곡 두 곡 중에서 첫 번째인 러브어택 뮤비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이 뮤직비디오 컨셉부터 이야기해볼까요? MZ세대 인어가 되어서 저희가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용연을 찾는 건데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저희 다섯 명이 인어로 변신했다는 점이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돼요. 오, MZ 인어. 자, 근데 일단 이 용연,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 같긴 한데 용연이 뭐예요? 용연은 향유고래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천연 고급 희귀 물질인데요. 오. 용연 자체에는 향이 없지만 다른 향과 결합하면 그 향을 더 오래 깊게 지속되게 해주는 우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의 보물로 불리는 우와. 천연 향료입니다. 아, 향유 고래에서 생산되는 천연 향료다. 오,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용연을 찾는 과정이 다들 방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달라요. 방법이에요? 스케이트 보이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 남자애들한테 이제 제가 쪽지를 줘요. 네. Lost Ambergris라고 적혀 있고 그 용연을 찾아줘라고 네, 주면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저는 제나랑 또 MZ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어. 용연을 막 찾아다니는. 어. 저는 엄청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요즘은 에어드랍이 엄청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에어드랍을 하면서 네, 용연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연을 찾았습니다. 네.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데요. 그 포스터를 이제 사람 등에다가도 붙이고 널리 널리 알 수 있게 좀 이곳 저곳에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아, 듣고 보니까 그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들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용연을 합치면 이제 하트 모양이 돼서 저희도 약간 좀 그것처럼 모이면 좀 하트가 돼서 하트 용연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군요. 자, 이렇게 리센느가 아주 열심히 용연을 찾았어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있겠죠? 저희가 같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가치가 더욱더 빛난다라는 네,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노래 뭐, 가사에도 그렇고 울어질 땐 하면서 뮤비랑 저희 가사랑 안무랑 다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멋진 메시지가 담겨있는 러브어택 뮤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메시지들을 떠올려보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MZ 인어라고 하셨잖아요. 꼬리도 달고 막 인어 분장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그냥 확실히 현대적인 MZ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패션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는 다리가 있습니다. 인어 공주처럼 막 그러니까요. 막 비늘이 있거나 막 그렇게 의상을 하지도 않고 진짜 MZ식으로 옷도 좀 더 요즘 있는 옷들을 근데 대신에 인어의 느낌을 내기 위해 저희가 그 풀카? 맞아. 에서 촬영했습니다. 핑크 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안에 물로 채워져 있고 저희가 거기에서 막 다시 이렇게 해서 노는 건데 네. 그게 저희가 아마 인어긴 인어니까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을 채워서 저희가 거기서 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어니까 물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굳이 스포츠카에 물을 채워서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시원하라고? 차도 시원하고 내 발도 시원하고? 말 안 하면 모르니까 또 인어 우리 인어가 인조하게 왜 물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하지만 힙하게 보여줘야 돼. 물은 발은 담궈야 돼. 자, 이쯤에서 또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챌린지 도장 깨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네.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거죠? 응, 당연하죠. 그래요? 예, 오늘 어떤 선생님께 배워볼까요? 여기 미나미 선생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나미 선생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네, 알려주시죠. 네, 처음에 손은 하나, 둘, 셋 하면 되는데 이걸 같이 하나, 둘, 셋 발이랑 같이 하나, 둘, 셋 조금 늘렸다가 늘렸다가 착 뒤로 착 하고 앞에 봤을 때 바로 이 입에 오,
포인트. 네, 포인트. 네. 이것도. 자. 하고 원, 투, 쓰리, 앤, 포. 아, 원, 투, 쓰리, 앤, 포. 하고 가사가 완벽하게 어울려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얼굴 라인을 이렇게 쓰면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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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네. 어. 하고 마지막에 네. 포인트 안무 여기 뭐, Feel up attack 이렇게 하트를 착착 이렇게 붙여주세요. 두 번이에요? 네. 착착. 네. 오. 이게 포인트 안무입니다. 한번 도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네, 이렇게 오랜만에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와,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필요도 없어요. 또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리센드 앞으로의 목표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파릇파릇한 신인이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항상 저 위죠. 항상 네, 항상 열심히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 앨범마다 더 멋지게 또 항상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리슨들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으로 가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센의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러버트 뮤직비디오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버트의 큐! 1, 2, 3, 4